그냥 공기 빼내느라고 팔고 있어요. 아, 타이어 접지가 그냥 더 잘라가지고 바위 같은 거 사놨는데 원활하게 넘어가고 있어요. 이야, 레드가 여기서 이렇게 돋보이는지 몰랐네. 예. 이거 지금 사다리 좀 주세요. 이 허리 와 있어, 허리. 너무, 와, 이건 뭐 거의 버스에 올라타. 엄마, 이게 지금 내 다리의 한계를 느끼네. 자, 자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슛! 이야. 다행히 말이죠. 이 차주조님께서 에어 컨디셔너를 켠 채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. 하마터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니, 그럼 원래는 저 에어컨을 끄고 다니세요? 아무래도 힘이 딸리면 그렇죠. 예, 엔진에 무리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컨들을 끄고 네. 타는데 이 차도 역시 2.8, 200마력입니까? 예, 그렇죠. 그러면 순정 상태네요, 지금 하체만 빼놓고는, 마력수는. 지금 보니까 특이한 게 저쪽에 앞쪽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. 예, 네, 이거 돌 밟을 때 하고 네. 전방 카메라를 붙여놨습니다. 아, 밑에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네. 이렇게 오프로드를 제대로 즐기려면 난이도에 맞는 장비들도 필요하죠. 난이도가 낮은 자갈길이나 인도에서는 타이어와 타이어 휠 튜닝만 해줘도 무사 주행. 크고 작은 바위가 있는 중급 오프로드. 차량 하부 높이를 올려줄 스프링과 쇼크업 슈어버 튜닝이 필요하고 부품들을 보호할 수 있게 커버를 씌워야 합니다. 사고가 나기 쉬운 상급 코스. 바위, 계곡, 직벽 등을 달릴 때는 윈치와 스노클 장착이 필수. 아, 지금 떠 있는 느낌이에요. 아, 오, 기분 좋아. 기분 좋아. 어떠세요 지금? 아, 저는 이거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각도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반대하늘로는 표현이 안 되고 각으로 바로 저 급상승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아, 이런 맛에 하시는구나. 이야, 돌 밟는 맛에 돌 밟는 맛. 밑에 하부에 전혀 지장 없는 거죠? 아, 지장은 좀 있죠. 지장은 있죠. 즐길 만큼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새 부품으로 갈아 끼고 하는 거죠. 오프를 하려면 정비, 자가 정비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알아야 돼요. 아하. 차값이 5천이 넘잖아요. 근데 국산차는 뭐 2, 3천만이면 비싸면은 막 방택 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이 차들은 안 그래. 기세 나는 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뭐 훈장이라고 생각도 다니고 나 오프 많이 다닌다. 사모님께서는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? 좋아해요. 좋아하고 그러면 또 얼마가 들어가니 차에 그거 아마 그거 알면은 미친놈 날 거야.